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2024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특반농부님들 모두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의 인사도 드리고 또 이 특반농부 채널의 구독자가 12만 명을 넘어서서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도 드릴 겸 이렇게 통기타 들고 앉았습니다. 그 12만 명의 구독자 중에는 그 멀리 해외에서 약 한 6천 명 정도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 계시는 우리 교포분들께서 이 특반농부의 순환농법을 같이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자신 있게 키울 수 있도록 모든 특반농부들이 이제 함께 협력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 해보자 하는 데 이제 뜻을 두고 제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만인 지난해 6월에 10만을 넘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또 통기타 들고 인사하면서 못 보여드렸던 게 바로, 그때까지는 도착을 안 했었어요. 유튜브의 그 실버 버튼. 그 한번,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 바로 요겁니다. 제가 벽에 딱 걸어뒀습니다. 특반농부 10만 이게 이제 이름하여 유튜버 실버 버튼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보관하겠습니다. 구독자 12만 명이 되면 불러보려고 준비한 노래는 그 최백호님의 노래 중에서 영일만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마침 한 해가 저물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더욱더 경쾌하고 활기찬 내용의 노래라서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프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부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12만 명의 그 구독자분들께 고맙다는 뜻으로 틈틈이 그 연습해서 불러보는 것이니까 그 의미가 꼭 전달이 되었으면 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부르겠습니다. 영일만 바닷가에 그 조그만 오두막 집을 지어놓고 배 타고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가는 어릴 적 친구를 떠올리는 노래 영일만 친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많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용일만 친구야. 오두막 집을 짓고 사는 어릴 적 내 친구, 푸른 파도 마시며 넓은 바다의 아침을 맞는다. 누가 뭐래도 나의 친구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갈매기 날에 위에 시를 적어 띄우는 젊은 날, 뛰는 가슴 안고 수평선까지 달려나가는 돛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용일만 친구야. 용일만 친구야. 용일만 친구야, 용일만 친구야.